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일단 그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유로화 그 공부했죠.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행히 지금 원달러 장중에 지금 20원 가까이 급락이 나오잖아요. 지난주가 딱 저항 맥점 구간이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전지, 지난주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그 1차 이제 저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죠. 오늘 또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어제 그 엔비디아 효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도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효과를 인해가지고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전자도 적어도 일단 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2차 전자 선발 기업들이 일단 1차 바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번주에는 반도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지수는 전반적으로 일단 체크해드리겠습니다만은 가격 조정을 일단 마무리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제까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 중에서도 그 코스닥에 특히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대동소이 합니다만은 에코프로는 상당히 반등 폭이 좀 강했고, 반대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오늘은 좀 강한데요. 예, 어제까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들 종목군들은 또 에코프로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대표 종목군들이 지난주 저점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깨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단기 및 중기 그 맥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대 거래소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 자체가 한 8조 원 정도 넘는다 그러면 일단 오후까지 한 10조 원 정도 일단 찍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제 코스닥이 아무래도 거래가 좀 활발하다 보니까 거래소 대비해가지고 뭐 거래대금 자체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한 10조 원 이상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이번주 들어서면서 8조 원 미만, 어제 같은 경우는 한 7조 원 중반대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2조 원 안팎에서 계속 이제 거래대금이 나왔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종목군보다도 최소한 어제까지는 아니 뭐 이번 주까지는 코스닥이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 종목군들이 좀 더 좀 탄력 있게 움직이더라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뭐 거래량도 중요하고 거래 대금이 더 중요한데 일단 거래 회전율이 일단 돌아야 됩니다.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거래 회전율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그 뭐 1분기 때 2분기 때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 회전율이 저점인 구간에서는 예, 그 거래소 같은 경우도 항상 저점이 좀 나오거든요. 약간의 한 1, 2주 정도 시차는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연중에 코스피 기준했을 때는 이번 주 어제까지 한 7조 원 중반대까지 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감소한다는 얘기,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수급이 좀 죽으면서 흘러내리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좀 이제 한 1, 2주 정도 흘러내린 종목군들은 예, 오히려 또 저점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거래 회전율을 본다 그러면, 이번 주, 지난주가 이제 저점 구간이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뭐 여섯 가지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일단 가격 조정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요인이 바로 이거죠. 그럼 이제 거래 대금, 이 거래 회전율이 이 지난달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 관련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하고 외인들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손바뀜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 거래 회전율도 급등 나왔다가 역부일자로 완전히 원위치해 버렸는데 지난 주에는 제가 이제 거래 대금 그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제 거래 회전율도 원위치해 버렸어요. 근데 이 거래 회전율이 길게 보면 그러니까 2000년도 IT 버블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거래 회전율이 7월 달에 터져버린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주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7월 달처럼 탄력 있게 움직이려면 당연히 거래 대금도 크게 또 증가를 해야 되고, 아울러서 뭐 거래량도 많이 증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기간 또 외인들이 특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거래 회전율도 또 증가를 하면서 뭐 7월 달처럼 이제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거래 회전율이 이렇게 크게 터지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단기간에 막 급증하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뭐 거래소의 포스코홀딩스하고 그다음에 관련 종목군들 주가 흐름을 예측한다 그러면 좀 완만하게 좀 이제 우상향 기조를 지난주 저점을 안 깨면 좀 그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도 뭐 포스코 DS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요번에 이제 좀 반등 나올 때 좀 가볍게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다. 예,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예,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그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도 1차 바닥을 하긴 했기 때문에 아마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일평균 해가지고 뭐 10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 접어들게 되면, 그동안 이번 주까지 좀 안 움직였던 뭐 코스피의 뭐 중대형 뭐 우량주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림 보시면은 8월 초부터 여러분들 거래 대금 보시면 코스닥이 지금 거래소보다도 예 상당히 많게 지금 표기가 돼 있죠. 그죠? 예. 거래 대금이 특히나 이번 주에 코스피가 뭐 8조 미만 정도 예 어제까지 대폭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소 종목군들 그게 뭐 반도체가 됐던 제약바이오가 됐던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어제까지는 코스닥이 이제 에코프로가 좀 가파르게 움직였고 상대적으로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예 좀 둔탁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외인들이 물론 환율 하락과 전일 미국의 국채 하락 폭에 비하면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이 그동안 선물 매도한 게 8월 2일부터 그 한 5만 한 4, 5천 계약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릴 만큼 때렸거든요. 그러면 예, 오늘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최소한 만 계약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도 뭐 장중에 보니까는 외인들 그 선물 매수가 그냥 그 정도까지 안 들어오죠. 예, 하지만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빅테크가 일단 저점을 확인했고 1차 바닥 그다음에 뭐 다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 확인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미리 포스코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저점 확인했기 때문에 뭐 내일이라도 시장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진다 그러면 외인들이 이제 선물 또 대거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1월 달부터 한번 매도하게 되면 영끌 매수 계속 이제 투기적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선물 매도할 만큼 했어요. 8월 2일부터 지금 이번 주까지 5만 개 넘게 때렸기 때문에 선물 매수가 좀 확대된다 그러면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하면서 종목이 좀 탄력적으로 좀 반등에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증가 여부를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 종목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죽고 거래 회전율이 죽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막 어떤 특정 종목에 무리하게 막 배팅 들어가고 해버리면 거래 대금 안 나오면 더 계속 늘어지겠죠. 종목이 줄줄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FM대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 더 주더라도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든지 뭐 그게 코스닥이 됐던 뭐 코스피가 됐던 지금 이제 코스피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냐면 제가 봐서는 오늘까지 이제 기초 반등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기초 반등이거든요.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9월 만기 전후까지는 이렇게 이제 매도와 매수 세력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수급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좀 보죠. 대표 종목이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금 국내 증권사 목표가 제시한 데가 5월 달에 뭐 하나증권인가요? 하나증권이 마지막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목표 주가가 이제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50만 원이었는데 주가는 지난달에 뭐 153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증권사,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외국계 증권사도 그렇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해서 손을 놨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니까.
그죠? 예. 뭐 증권사에서 지금 마지막 리포트 내보냈던 하나증권이 50만 원 얘기했는데 주가 뭐 그러고 나서 또 뭐 3배 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수급적 요인이고, 그죠? 뭐 기축적 요인이죠? 예.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1차가 그 75만 원까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많게는 90만 원까지 얘기했어요. 90만 원까지.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그 현재 증권사 이제 기준에서 그 증권사 리포트가 맞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예, 최대 목표 주가가 뭐 50만 원인데 뭐 153만 9천 원까지 갔으니까, 예. 근데 단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2차 전지 성장성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반기하고 내년 되게 되면 뭐 철강 기존의 그 산업 쪽도 예, 많이 이제 회복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죽어라 안 좋은데 뭐 철강업황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될 것이고 자동차도 이제 뭐 현대기아차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선사 발주가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철강 업종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시간 투자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 우상향 기조로 좀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금액대니까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외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러니까 달러 환산 차트로 한번 그 마디 분석하고, 상승 마디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장기 로고 핵심 추세도를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월봉 기준이 있습니다. 월봉 기준. 보통 이제 주식이란 것은 그 1차 이제 에코프로가 장기 행보를 하고 나서 2017년도부터 올해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1차 상승이 이 구간에서 가파르게 좀 올라왔죠. 그죠? 예, 올해 그 6월까지. 예. 올라올 때, 이때는 그 주가가 올라오면서 5개월 동안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여기서 1차 마디가 딱 끝납니다. 6월 달에. 예. 여기서 돌파를 할까 말까 하다가 3개월 동안 여기서 눈치 보다가 7월 달에 돌파를 해가지고, 돌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1차 상승한 마디만큼 보통 2차 상승이 나옵니다. 예. 보통 보게 되면. 개별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틀린 게 뭐냐면, 1차 상승 나올 때는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특히 이제 캔들의 모양도 크지가 않고, 특히나 이제 그 4, 5, 6, 6월달, 여기서는 이제 3개월 동안 2차 이 저항 맥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지금 비축했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비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전에도 그랬죠? 5개월 선을 안 깨면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올 것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5개월 선 안 깼습니다. 5개월 선은 안 닿았어요. 안 닿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마디, 이게 딱, 예, 이 폭이 딱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달에 이 꼬리가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제 1차 상승 때가 틀린 게 뭐예요? 이때는 5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특히나 2차 상승을 위한 저항 마디에서 3개월 동안 주가가 에너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쉬었다가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7월 달에 한 번에 그냥 한 달, 이달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캔들의 모양도 엄청 크죠. 그죠? 단기간에 7월 달에 한 번에 올려버렸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끌어 당겨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예, 이따 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다음 달 같은 경우에 이때처럼 제가 봐서는 뭐 다음 달에 뭐 올릴 수도 있겠죠. 뭐 외인들이 또 이제 뭐 무지막지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근데 다음 달도 만약 거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예, 뭐 제가 봐서는 한두 달 정도 쉬었다 가는 게 좋아요. 주식은 오를 자리는 오르고 또 쉴 구간에 쉬는 게 좋거든요. 1차 상승처럼 에너지를 지금 비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려줘야 다시 한번 뭐 3차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이런 국면이어서 그 지난 7월 달 때처럼 주가가 또 가파르게 그때처럼 예 막 들어온다, 그러니까 움직인다, 여러분들께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다. 예, 좀 시간 조절을 하시고 예 타이밍 조절을 하셔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노그로 보시면 핵심, 요거 이제 달러 환산 차트로 본 거예요, 제가. 외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왜냐,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외인들이 지금 최근에도 이제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지난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달러 한산 노고 차트로 보시면 기술적으로 여기가 이제 저점이죠. 작년 2020년도 이때가 이제 1분기 때 저점 주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1차 상승이 나옵니다. 그죠? 예, 2파 조정 나오고 나서 예, 3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요 콩만큼. 예, 그 자리가 이제 2차 저항, 그러니까 이때 조정이 나왔던 것은 장기 저항에 여기서 한번 걸리고 얻어맞고 예, 중간까지 밀었다가 그 다음에 오른 요 자리가 7월 달에 고점이 예, 장기 로그 핵심 저항선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달은 이제 거래가 죽죠. 지난달 대비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데 한 50%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달도 거래가 이제 죽는다. 이 정도, 이번 달 정도 거래 나온다 그러면 뭐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지난달처럼 가파른 상승은 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좀 완만하게 예? 직전 저점 안 깨면 좀 기간 조정 주고 막 그런 가운데서 주가가 좀 상향 기조를 그려 나간다든지 아니면 플랫폼 박스권 그런 형태를 좀 더 유지하든지 막 그런 주가의 이제 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요. 자,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는 괜찮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제 증권사에서도 제가 이제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제가 신뢰 믿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 재작년도 여러분들 뭐 뉴스 기사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예 그 리포트가 막 1,000개 정도 1년에 나오는데 뭐 그 중에 뭐 90%가 좀 다 틀렸다 그러잖아요. 예, 참고만 할 뿐이에요. 참고만. 예, 우리 다 내부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철강 업황이라든지 뭐 2차전지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강 같은 또 중국 그 경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쪽에 이제 경기 상황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또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봐도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달까지 뭐 기간 조정 줄지 아니면 뭐 2, 3개월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갈 겁니다. 예, 그럼 얼추 이제 뭐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뭐 목표가 뭐 90만 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기술적 보더라도 이제 강하게 올랐던 놈들은 조정 주고 나서 뭐 이제 오른쪽 고점이 낮은 뭐 쌍봉이라도 그리로 또 이제 반등이 나오거든요. 뭐 그 정도 본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뭐 70만 원 언저리까지는 뭐 충분히 뭐 기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호스홀딩스도 지금 일단 마디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고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이 시간에 통해서 여러분들께 일단 거래 대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거래대금이 확 줄어버리니까 이번 달에 조정이 나오죠. 예상대로. 1차 상승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나, 요마디만큼. 그죠? 예, 그리고 2차 상승이 이제 지난달에 이어졌는데, 아까 에코프로처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상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2007년도가 가장 강했어요, 주가가. 그 당시에도 주가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개월 시간을 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보통 때, 그러니까 업황이 가장 좋았었던 그 2007년도, 예, 그때하고는 달리 한 10개월 동안 오를 그 주가를 한 번에 올려버린 거예요. 예. 물론 뭐 2차전지 성장성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쇼커버 물량 들어왔었었고, 그 다음에 에코도 마찬가지죠. 뭐 숏 스키지 물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개인 투자분들 추정 매매도 들어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예,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에 빨리 그냥 강하게 땡겨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 고점 나왔던 자리가 아까 에코처럼 2차 상승 나왔던 자리가 이 마디 상단이었죠. 마디 상단. 예. 그래서 뭐 이번 달 다음 주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에코 같은 경우는 요 중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중간 그 지지마디가 있거든요. 에코 같은 경우는 거기서 딱 찍고 지금 아랫꼬리 주고 올라온 거고 포스코홀딩스는 이탈을 했다가 지금 아랫꼬리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다 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은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어제까지는 에코하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의 그 반등 탄력도 예, 예 반등 폭이 에코프로하고 확연히 틀렸던 것은 우선 수급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7월 달에 급등 나왔을 때 외인들이 사상 최대 물량을 매도를 했고 지금도 간간히 매도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죠. 그 물량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뭐 지난달에 물렸던 분들이 뭐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개인 투자분들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제가 그래서 거래 회전율을 먼저 보여드렸던 것이 그 다음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거래 대금 추이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어제까지는 예, 거래 대금 자체가 코스닥의 2차전지 쪽이 특히 예고프로가 예, 거래소보다도 거래 대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반등 폭이 다소 예, 이쪽이 이제 포스코 쪽이 지금 낮게 지금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보니까는 포스코 퓨처엠도 좀 올라오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좀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또 이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예, 또 이제 이쪽으로 또 자금이 쏠릴 수 있고 또 에코 쪽으로 또 누를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가 누르니까 뭐 제약바이가 반등 나오고 다른 또 경기 민감 섹터가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또 어제는 또 이제 빅테크 올라오니까 예, 또 제약바이가 좀 눌림 주고 다른 쪽도 지금 뭐 소매업종이라든지 뭐 은행업종 같은 경우 또 눌림을 줘버리죠. 이게 지금 자금의 그러니까 유동성이 한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가정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올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보는 아까 에코프로처럼 달러 환산으로 보는 로고의 핵심이에요. 예, 제목이 바뀌었네요. 예, 로고 핵심 추세도입니다. 달러 환산. 예,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지난달에 이제 왜 윗골에 나왔냐면 여기가 이제 최고점 대비 이때죠. 예, 2007년도 최고점 대비 주가가 예, 마지막 저항선인 78.6%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예, 거기 살짝 돌파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라인에서 이제 얻어맞은 거죠.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현재 보게 되면 거래가 전월 대비해가지고 당연히 뭐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최대 거래 나왔었기 때문에 그죠? 예. 이 기업도 보면은 이렇게 가게막게 움직였어요. 여기서 얻어맞고 눌림 줄 때, 그 다음에 이 중간 지지선에서 터닝 나오고, 예, 여기서 이제 3파 땡겨버린 겁니다. 원래 상승 3파가 가장 강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요건 나중에 이제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뭐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때처럼 그 저항선에서는 좀 쉬었다가 주가가, 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예, 뭔가 좀 비중과 타이밍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또 물리신 분들, 물타기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지난달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워낙에 또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예,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뭐 다음 달까지 조금 조정이 지금 이제 급등락 이어지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고 좀 조절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차트를 보시면, 자, 단기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이제 2차 전지가 1차 바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었고, 예, 금요일날 쉬었다가 이번주 올렸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주에 이제 먼저 얘가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수렴형 테트를 돌파한 거죠. 갭으로. 예.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 에코프로 BM이 됐던, 에코프로가 됐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됐던, 포스코 퓨처엠이 됐던, 예. 그들 종목군들은, 예, 그러니까 지난주 저점이 있죠. 요 라인,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음을 깨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100만원 다시 한번 깨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아래까지 가게 되면 또 60에서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예,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일단 말씀드렸었으니까, 만약 매수를 하셨다. 예? 저점. 그러면 그분들은, 예, 1차 지지 맥점은 이제 20에서야 되는 것이고, 2차는 100만원입니다. 예, 요걸 무조건 일단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지지하면서, 뭐, 박스권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오는 게 좋다.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올라오는데 당연히 이제 20에서 한번 얻어맞겠죠. 21선이 지금 이렇게 할처럼 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 뭐 거래량이 크지가 않고, 예. 자, 포스코, 홀딩스죠, 홀딩스.
잠시만요. 예. 자, 포스트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도 지금 22선 저항이죠. 22선. 이게 주가 이렇게 반등이 나,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예,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반등을 줄 때는 일단 21선 돌파가 중요합니다. 21선. 지금 21선 얻어맞고 있는 그런 중이고 지난주 얼마였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예, 요날 저점이 52만 원이 돼서 52만 원. 52만 원. 예, 아래골에 달았던 자리.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이제 크게 좀 움직이니까 50만 원. 왜냐면 50만 원이면 다음 주에 60일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50만 원은 또 이제 거기서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예. 근데 짧게 보시는 분들은 지난주 제 방송 들으시고 매수하셨다 그러면 1차는 52만 원, 2차는 이제 50만 원이에요. 근데 50만 원도 이제 매수 가격대도 되니까 거기서 깼다 그러면 한번 때렸다가 다시 한번 아래에서 보셔도 되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이제 50만 원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거래가 지금 보시면 워낙에 이제 지난달에 사상 최대 거래가 터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주가 이제 올라가려면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려면 거래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많이 증가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래량의 추이를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말씀드린 대로 아까 알코프로는 100만 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52만 원 1차, 그다음에 50만 원 2차. 예, 중기 지지 맥점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후에는 접근하시면 되고 에코프로 BM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난주 저점입니다. 왜? 지난주가 이제 1차 지지 맥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시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금은 또 시향이 중요합니다. 시향이. 뭔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저점이 나와주고 그렇죠? 예. 어떤 기간 조정이 끝나주고 해야 이제 뭐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환율, 금리, 예? 뭐 중국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딱 저항 맥점이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요국 화폐 그 비율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죠. 물론 달러 인덱스가 어제 완전히 꺾이진 않았습니다. 예, 장중에 돌파했다가 오후장에 운봉으로 밀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저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못 가고 약간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죠?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 고점, 1343원, 예, 그 라인까지 갔다가 오늘 지금 한 20원 가까이 뚝 떨어진 거예요. 20원 가까이. 그러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뭐 위안화 뭐 엔화 같이 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난주 설명드렸으니까 위안화 엔화 같은 경우 제가 봐서는 장기 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은 저 한 달 내내 막 원달러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9월 달에 바로 꺾이진 않다 하더라도 8월 달처럼 다시 또 이렇게 치고 가 뭐 그러진 않습니다. 예, 최소 이제 꺾이고 나서 그러니까 1300원 지지 맥점을 해가지고 좀 박스권 유지하고 하반기에 다시 이제 워낙 강세가 된다든지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올 거란 얘기죠. 어차피 달러 같은 경우는 하반기 가게 되면 달러는 약세란 됩니다. 예, 하반기 가고 내년 가게 되면 미국 경기가 올해보다 안 좋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9월 달에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국채 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좀 약세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약세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환율하고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또 시장의 메이저 세력인 지금 외국인들이 환율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는 한 20원 정도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인들 그 선물 매수가 조금 더디게 들어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일단 외인들은 그 옵션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지금 구축해 놨어요. 사실은 9월 7월부터. 그러니까 상방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반기까지. 근데 지금 시간 주기기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9월 만기까지. 예. 뭐, 그 이후에는 시장이 또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높습니다. 미국도 그랬었고요. 저 지난주 여러분들, 미국이 이제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 푸드 옵션, 콜 옵션 상대 비율 차트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딱 예상했던 그 맥점까지 올라갔다가, 만기 끝나니까 이번 주에 급락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빅테크가 또 급반등이 나오고.
이런 구조인데 아무튼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승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원달러 환율이 이번이 고점이다 그러면 5월달 그랬잖아요. 5월달도 5월 15일 날이 지수가 저점이었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5월 17일 날이 이틀 뒤에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번 하락은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1차 끝났고 단지 만기까지 좀 급등락이 번복되는 좀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전략이 나오는 거죠. 뭐다? 예, 단기적으로 또 급등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반기를 놓고 본다라면은 또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예, 좀 조절하시면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략이 또 나오죠. 예, 다음. 자, 국채 수익률도 제가 여러분들께, 월요일 날도 일단, 예,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설명 한번 드렸었고요. 지금, 요게 이제 문제였죠. 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사실은 작년 10월 달 이 고점을 그저께 살짝 돌파했었어요. 4.4까지 갔었으니까. 예, 요게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 하락의 주범이었죠. 그죠? 국채 수익률이 8월 달 내내 막 급등이 나오면서, 작년 10월 달, 11월 달 고점까지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뭐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런 또 우려감을 자아내면서, 예,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이죠. 반면에 이제 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여기서 저점 나왔었죠. 저점 나오고 올 3월 달에 여기서 저점 나오면서 국채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미국의 3월 달 지역 은행들이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실리콘밸리 뱅크가 예, 채권에 많이 물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 신청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니까 또 이제 급등이 나와버렸죠. 다시 한번 밀리면서 작년 10월달 11월 저점까지 온 거죠. 국채 가격이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또 신규 국채 발행 영향도 있었고 국채 금리가 계속 올랐던 것은 뭐냐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고착화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야? 지난달에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대비해서 조금 반등이 나왔잖아. 3.2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또 이번 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택 경기 지표도 좋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덜 나왔잖아. 고용 지표 좋게 나왔고, 경기 지표도 괜찮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 발표하는, 미국의 주택 경기 지표, 그 다음에 주택 경기, 그 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고착화 되는 거 아니야?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늦게 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어제 그런 게 약간 해소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어제는 또 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하반기 또 소매업체들 또 실적이 안 좋게 또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아울러서, 내일부터 미국 그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내일 모레 예, 3일 동안. 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전에 이제 주가 미리 조정이 나왔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 다우도 마찬가지. 지난달도 많이 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잭슨홀 미팅 할 때 작년에는 8월 달 이맘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은 8%였잖아요. 8%. 예? 작년은 8%였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근데 올해는 지난달 기준했을 때 얼마예요? 3.2잖아요. 예, 3.2%.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토막으로 좀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파월 연준이 상당히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뭐 작년보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많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주가는 또 미리 좀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 이번에 파월 연준의장이 뭔가, 매파적인 발언보다도 시장을 좀 달래주는, 주가는 또 미리 많이 빠졌으니까,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나? 이런 또 기대감이 어제 또 하루 만에 또 생기면서, 국채금리가 급락 나오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 전환됐고,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아시아 신흥국 그 통화가 강세 전환됐고, 예. 거기도 국채 가격은 또 저점까지 왔으니까 빅테크가 또 올라와 버린 거죠. 이렇게 지금 발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예. 일단 국채 가격, 국채 금리가 상당한 문제였는데 이것도 먼저 이번에 좀 꺾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고점 치고 가고 막 그러지 않겠죠. 근데 또 다이렉트로 뭐 저점까지 또 밀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고 한 4% 초반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하반기 가서는 다시 한번
국제 가격은 떨어지고, 국제 금리는 떨어지고 국제 가격은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관점.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9월 만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만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이 없으면 빠르게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제 미국이 또 이제 반등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예, 그 뉴욕 증시 공포와 탐욕 지수 보시면, 예, 제가 7월 달도 여러분들께 이제 빅테크 이제 뭐 조정 얘기 나오면서 요 그림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80 이상은 가열 국면이에요. 80 이상은 탐욕 구간이에요, 탐욕 구간. 살찐 돼지들이 우글우글 하는 그런 구간. 근데 이제 50 미만은 어떻게 됩니까? 50 미만은, 예, 공포 구간에 접어드는 거죠. 굶주린 늑대가 득실득실 하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예, 한 달 만에 여기서 살찐 돼지에서 굶주린 늑대로 지금 변한 그런 자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또 이제 많이 뺐기 때문에, 예? 공포와 탐욕지수 보더라도 여기 감에도 과연 얘기예요. 그런 또 인식이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애플이라든지 빅테크 관련 좀 반등이 나왔던 요인도 이것도 있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뺐어. 우리 시장도 8월 초 고점 대비해서 8월 달 한 달 동안 지금 200포인트를 뺐거든요. 다이렉트로. 예. 거기다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봉에서 6주를 뺐어요. 5주. 보통 이게 5주 연속 이렇게 빼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10년 동안에 동해 보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5주 동안 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반등이 나오는 것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지금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공포 구간에 진입돼 있는 가운데서 예, 굶주린 늑대들이 막 득실득실했던 그런 구간이다. 예.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온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것도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 이 저점과 고점, 여기서 얻어맞고, 또 고점 여기서 7월 때 얻어맞은 것이고, 근데 이번에는 이 추세를 깨버렸잖아. 깼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유추를 해보건데, 예, 만기 정도, 9월 만기 정도 지나가야 그때 이제 완전 살리지 않겠나.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중기 추세를 살리면서, 이제 하반기까지 다시 4분기 랠리가 나오는 것이죠. 소위 얘기하면 산타 랠리.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지금은 적어도 가격 조정은 8월 달에 좀 완료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자, 이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악재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도 안 좋은 가운데서. 그게 또 뭡니까? 바로 예, 어제 그저께 미국 시장이 밀었던 것이 세계 신용 3대 평가 기관이 어디예요? 무디스, 피치, S&P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그 러시아 2000 지수, 그러니까 다우하고 나스닥보다도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러시아 2000 지수를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거의 이제 러시아 2000 지수가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다우하고 나스닥은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업종하고 종목을 보는 것이고 코스피 전체 흐름은 예, 미국의 러시아 2000 지수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러시아 2000 지수를 많이 참고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러시아 2000 지수가 안 그래도 여기서 이제 쓰리봉에서 7월 때까지 강했는데 여기서 한번 맞을 자리였어요, 기술적으로. 네, 맞을 자리였는데, 예, 처음에 그 S&P에서,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했죠. 예.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또 지역 은행들 신용 등급을 20개 넘는 신용 은행들 강등했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 2000 지수가 여기서 이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물론 그 뒷북친 거죠. 이미 뭐 3월 달에 이제 문제는 불거졌었습니다만은. 예. 그랬더니 S&P가, PT에서 그러고 나서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지난주 후반인가요? PT에서 또 다시 한번 무디스가 이제 지역은행 신용등급 강등하고 나서 PT에서 또 손을 또 건드린 거예요. 강등하겠다라고 엄포를 준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대형은행인 JP모건까지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이제 미국 은행주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급반등이 나갔다가 다 역부지처럼 꺾여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대형은행주도. 예. 근데 그저께 또 이제 무슨 얘기 합니까? S&P에서 예, 마지막 하나 남은 신용평가 기간. 예, 미국의 또 신용 지역은행들 예, 등급도 강등한다고 또 몇 개 강등했죠. 그래서 그저께 이제 다우지수가 많이 밀었던 겁니다. 은행업 좀 밀면서. 근데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죠. 이제 아끼는 게 없어요. 왜?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미 다 이제 강등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제 러시아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하방 경기 확보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 그럼 이제 코스피도 이제 같이 이제 거기 또 덩달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예, 오늘도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것이죠. 반도체도 일단 반등 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큰 흐름이고, 예,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저 MSCI 한국 ETF 로고 핵심 추세도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봐서는 주봉 기준에서 5주 연속 지금 하락이 나왔었어요. 지난주에. 예, 이번 주가 이제 6주째인데 지금 반등 나온 거고. 뭐 다음 주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MSCI 요거 한국 ETF 로고는 3주 연속 여기서 까마귀 3마리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예. 그러면서 올 그러니까 1분기 때 작년 연말에 이제 이 급락 나오고 나서 예, 돌파하고 나서 올 1월 달부터는 이 중간 지지선을 안 깼습니다. 1월 달에 여기서 터닝, 그죠? 1차. 3월 달에 미국의 지역은행 나왔을 때 여기서 한번 누를 때도 안 깼죠. 여기서 터닝. 예, 그러면서 이제, 예,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온 거예요. 7월 달, 그 다음에 저항. 8월 달 위에 고점. 그러니까 한번 얻어맞을 자리에서 얻어맞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MSCI 한국 ETF 로그 핵심 추세를 보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이 트렌드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겁니다. 예, 근데 지난주가 딱 지지맥점이었죠. 지지맥점. 이번 주에 지금 반등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지난주에도 이 지지맥점을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다시 한번 이 라인을 이탈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서두에 지난주부터 이제 2차전지 1차 저점 말씀드렸었고 이번 주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지고 또 지수를 또 우리가 재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단 저점이 나왔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번 그 하락은 1차 이제 나왔고요. 가격조정이 끝났고 여기서 이제 약간 만기까지 예? 업체를 대신하면서 좀 기간 조정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딱 지지맥점이고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아직은 약간 지금 뭐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예상보다 지금 3분기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재고 감소가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도 덜 둔화됐고 그다음에 회복은 약간 예상보다 좀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중국 막 경기 안 좋다라고 뭐 뒤에 공포다 부동산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중국 경제 영향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중국 경기 때문에 예상보다 지금 한 2, 3개월 정도 더디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눈높이가 낮아진 것이고 그래서 조정이 나온 것이죠.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예. 네. 요것도 제가 상반기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6월 달에 아마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8월 전까지, 9월 전까지 종합지수가 2650을 돌파하기 힘들다. 네, 그런 말 드렸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3분기, 4분기에 상저하고 1분기,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가 좋아집니다. 훨씬. 뭐 삼성전자 시장화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중국이란 돌발 변수가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늦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GDP 대비해서 작년 우리나라 그 명목 GDP 대비해서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100%거든요. 100%. 예. 하반기를 놓고 보면은 더 올라가는 게 맞죠. 왜? 상반기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좋아지니까. 예. 근데 중국이란 그 변수가 좀 있어가지고, 아, 요거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고, 뭐 증시 부양 대책도 내놓고 있지만, 아, 요거 지금 한두 달 좀 늦어질 것 같은데, 회복 속도가. 예. 그런 지금 의구심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이. 예. 언제 이제 그 시장에서 그 의구심을 좀 풀어낼 수 있냐면 제가 보건대는 다음 달에 발표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 있습니다. 아니 저 중국에, 그죠? 예, 이번에 발표했거든 마이너스 기록했죠. 인플레이션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다음 달에 발표하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소매 판매가 예, 이번 달 발표했던 것보다 좀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분위기가 또 틀려지겠죠. 왜? 이미 악재는 지금 현대 이번 달에 반영이 됐으니까. 예, 그것을 빌미해가지고 뭔가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 비율 자체도 아주 좀 애매한 자리. 이제 지금 바로 치고 가고는 싶은데 뭔가 좀 눈높이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 근데 또 하반기 4분기를 놓고 봐서는 지금 저평가인 구간.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 타이밍하고 비중 조절밖에 없어요. 그죠? 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지수가 막말로 여기서 더 뺀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많이 빼봐야 한 50포인트 전후예요. 예. 근데 하반기는 예, 최소한 2,700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 이건 제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하방 쪽의 룸보다는 예? 앞으로 한 2, 3개월, 3, 4개월 놓고 보면 상방 쪽의 룸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예. 그 이제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절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타이밍과 비중이. 지금 훅 들어왔는데 그냥 안 움직여버리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 외에 이제 지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 수급자로 오시면 자, 요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고객예탁금이 지난달 대비해서 한 7조 원 가까이가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7조, 한 달 만에 7조 원이 빠져나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급에 좀 한계가 있는 거야. 예? 예탁금은 주는데 신용은 늘어버렸어, 오히려. 원래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신용도 같이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아직까지 움직이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 그림 보시면 요게 이제 신용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제가 지금 같이 비교를 해둔 거예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이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여기서 돌파하면서 이만큼 갭이 생겨버렸죠. 갭이. 그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신용도 꺾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지수가 진바닥에 나오는 거죠. 이제 지수는 지금 바닥에 나왔는데, 이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신용입니다. 신용은 지금 갭이, 신용은 지금 여기 있는데, 이번에 지수가 200포인트 뺐으면 신용도 어느 정도 줄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20조 위입니다. 예탁금은 확 줄었는데, 지금 갭이 지금 이만큼 있죠. 지수하고 신용하고. 그 신용이 한 20조 원 미만으로 이 정도 줄어줘야 돼. 이때는 이제 완전 진바닥에 나와버리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환율, 금리, 중국, 리스크 완화 국면, 현재 주가 선반영 됐다. 저점이 나왔다. 이 말씀인데, 타이밍, 비중 조절하셔야 된다. 언제까지? 예, 9월 만기까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 향방을 또 하반기 가늠하니까 지금 매수 구간입니다.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이후에 주가 흐름 체크하시고 이제 8월달 말 이번까지도 뭐 지수보다는 일단 종목 집중 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3시 40분에 예, 제가 유튜브 또 공개 방송하니까 그 추가적인 내용은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